다음은 우리가 각도기가 달려있는 보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각도기가 달려있는 보조기는 저희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거나 그리고 연골을 봉합해주는 경우 그리고 연골, 특히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이나 우리 절골 교정 수술을 한 이후에 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보조기와 달리 이렇게 위아래 찍찍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다 늘려줘야 되고 요거는 중간에 착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보조기도 각도기가 달려 있는데 이 위치와 슬개골의 위치를 동일선상에 두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개골 위치와 맞았을 때 먼저 허벅지에 있는 끈으로 고정을 시행해 줍니다. 이 보조기는 천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잘 흘러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위에 보조기 끈을 조금 더 조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하태부 앞쪽과 그리고 다리를 살짝 들어서 뒤쪽을 모두 고정을 해주게 되면 착용이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끈을 조정하다 보면 그 보조기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좌우로. 그거를 잘 보고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쪽은 무릎을 펴는 각도, 뒤쪽은 구부리는 각도입니다. 현재는 0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쭉 펴는 각도인데요. 눌러서 90도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무릎 한번 구부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탁! 90도에 이르면은 잠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나 우리가 연골을 봉합했을 때 너무 빠르게 무릎을 구부리면 수술한 부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도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입니다. 이 또한 구부렸을 때 우리가 무릎의 중심점과 보조기의 중심점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슬개골과 이 레버의 위치가 서로 동일선상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보행을 하면서 자꾸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에 뭐 레깅스나 아니면 스타킹 같은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저항이 있는 마찰이 있는 것들을 착용해 주면 흘러내리는 것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슬개골과 요 레버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위치를 조금씩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는 우리가 처음에 스트랩을 그 끈을 다 푼 이후에 발부터 쭉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슬개골과 이 각도기의 위치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각도기는 양옆에 각각 각도를 다 맞춰줘야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구부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서 보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